교통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는 2021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을 박성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25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1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은 교통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당사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TV 최규혁 회장과 내빈, 수상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상 주인공은 총 3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나는 최상윤 강원도협회장, 박우수 구미시 지회장, 김영수 영주시 지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모범적인 면모를 보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교장협은 저소득 교통사고장애인 약 150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